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실장님,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서. 지금 실장님 답변이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아까 정의 때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현재의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는 걸로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미진하면 이따가 그것도 검찰 수사 관련해서 수사권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 뭐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박범계 장관이 지방 어디 갔은가 인터뷰한 데 보면 속도 조절은 청와대의 얘기가 아니고 언론이 그렇게 그 뭐 얘기 표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데. 예, 그건 제가 보도를 확인 못했습니다만 팩트는 임명장 주는 날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차 한잔하면서 그 당부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여당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도 당청 간에 당정청 간에 이견이 노정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까?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말씀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말씀하셨는지. 없었답니다. 저도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요. 실장님? 네.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해가 있을까 봐서.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워딩이 제가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건 저기 네.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 국회 출석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 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아니요, 그 나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니요, 제가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됐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그거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 조금 추가적으로 해명드릴 것은 아까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정의 때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현재의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안이 잘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는 걸로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워딩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